눈동자에 어떻게 건배를 해? 주수빈 없이 살 수 있어. 못 살 것 같지? 살 수 있어. 다 산다. 멋진 몸매를 만드는 비결. 일단은 달리는 사람들이랑 속속 몰라서 밤마다 자기 전에 스트레칭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배고플 때마다 여러분들이 사랑을 생긴 표현을 제가 부르더라고요. 전혀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재 발성법 여러분들 알려드릴게요. 자, 자, 두 성. 박았어. 자, 두 성. 자, 복성. 나를 언니로 생각을 안 하니까. 무슨 소리야. 나 언니를 고모라고 생각해. 고모? 그 정도로 되게 나이 많게 생각해. 고모라니. 나나나 고모. 나나나 고모. 여러분 이거 찍으셨죠? 지금 카메라 감독님 저를 거부하셨어요. 아, 아까 거부하셨거든요. 제가 하려고 했는데 아니 했어요. 포근히 햇살 보다 따스한 그대 품인걸요.
둘, 셋. 안녕하세요. 우리는 달 샤벳입니다. 네, 방금 들으신 곡이 지그시라는 곡인데요. 어땠나요? 좋았나요? 네. 네, 이 곡이 또 저희 수빈이가 작사 작곡을 한 노래예요. 다들 아시죠? 네, 많이 들어주세요. 네, 이 지그시뿐만 아니라 저희 수록곡이 저희 솔로곡들로 각각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안 들어보셨다고요? 아직 안 들어보셨다고요? 네, 앞으로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정말 정말 노래가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번 앨범 4명이서 준비한 만큼 훨씬 더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무대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무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궁금하시죠? 네, 바로 저희 달샤벳의 9번째 미니 앨범 너 같은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날 보셔 너.